이번 영상에서는 드라곤 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곤은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 첫 등장한 드래곤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으로 일반 포켓몬 중에서 강력한 포켓몬 라인으로 알려진 600족 포켓몬입니다. 600족 포켓몬은 1세대 망나뇽, 2세대 마기라스, 3세대 메타그로스와 보만다, 4세대 한카리아스, 5세대 삼삼드레, 6세대 미끄레곤, 7세대 짜랑고우가 있고 그 뒤를 이어 드라곤 계열이 만들어졌습니다. 600족 포켓몬이라는 것은 일반 포켓몬보다 종족값 총합이 높은 600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일반 포켓몬보다 강하며 오래전부터 강하다고 여겨지는 드래곤 타입이 많았기 때문에 드라곤 계열도 이런 전통을 이어 드래곤 타입을 갖게 됐습니다. 드래곤 타입 초기 진화체들과 마찬가지로 드라곤은 새끼 드래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거다가미가 달려있고 특히 기다랗고 가느다란 꼬리에 도롱뇽 같은 외형을 가진 것을 보면 동굴 영원과 닮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굴 영원은 동굴에 사는 도롱뇽의 일종으로 유럽 동남부 디나르 알프스의 카르스트 지대에 서식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굴 영원은 피부가 아기처럼 하얗고 크기가 작은 개체가 많은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채로 자라는 유형 성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굴 영원은 평생 아가미를 갖고 산다고 하며 그 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없고 눈이 거의 태아에 약간의 빛만 느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하얀 도롱뇽처럼 생겼으면서 제대로 된 성체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동굴 영원을 보고 드래곤의 새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8세대 소드실드 버전의 가라르 지방은 영국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영국 하거나 유럽스러운 분위기로 도배가 돼서 스타팅 포켓몬부터 새로운 포켓몬들 대부분 유럽 문화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드라곤도 유럽에서 새끼 드래곤의 모습이라 알려진 동굴 영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드라곤은 드래곤과 관련이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름도 드래곤에 꼬마를 합쳐서 꼬마 드래곤이란 뜻의 드라곤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드라곤은 드래곤뿐만 아니라 고스트 타입도 붙어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라곤 계열이 드래곤 고스트 타입이라는 것은 600족 중 유일한 고스트 포켓몬이란 의미가 있고 전체 포켓몬 중에서도 기라티나와 함께 유일한 타입 조합이라서 일반 포켓몬 중 유일한 타입 조합이라는 희귀성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드라곤이 고스트 타입이 된 것은 드라곤 계열이 유령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드라곤의 포켓몬 덕험에 따르면 고대의 바다에 살았다, 고스트 포켓몬으로 되살아나 과거의 보금자리를 떠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드라곤은 현생의 삶에 미련이 남아 고스트 포켓몬으로 다시 태어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고 귀신이 성불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듯이 드라곤 역시 예전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됐다는 설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곤의 일본명은 도라메시아로 드래곤과 원통하다는 뜻의 우라메시아를 합쳐서 원한을 가진 드래곤 포켓몬이란 뜻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어 우라메시아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성불하지 못한 귀신들이 주로하는 말로 원통하구나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드라곤이 과거의 보금자리를 떠돈다는 점에서 원한을 가졌다는 의미가 이름에 들어갔고 디자인도 상체를 세우고 팔을 내미는 귀신들의 제스처를 반영해서 만들어졌고 분류도 원망 포켓몬이고 고스트 포켓몬이라서 흐리거나 내우, 안개 낀 날씨에 영린호수에서 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조어 방식은 미국명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곤의 미국명은 드래곤과 으스스하다는 뜻의 크리피를 합쳐 드리피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으스스한 드래곤 포켓몬이란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드라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바로 전설의 포켓몬인 무한다이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만 년 전 가라르 지방의 운석이 떨어진 후 출현하게 된 무한다이노는 가라르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것을 보고 전설의 포켓몬인 자시안과 자마젠타가 나타나서 무한다이노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운석 충돌과 무한다이노의 폭주로 가라르 지방이 황폐해졌고 그 과정에서 드라곤이 살던 보금자리가 파괴됐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드라곤은 본의 아니게 삶의 터전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스트 포켓몬으로 다시 태어난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한 마리로는 아이에게 질 정도로 힘이 약하지만 동료의 협력으로 단련하고 진화하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설정을 반영한 듯 실제로 드라곤은 600족 포켓몬임에도 굉장히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라곤은 600족 포켓몬 중에서 유일하게 총 종족값이 300이 안 되는 포켓몬으로 방어는 고우스와 동급인 30이고 특방도 껍질몬, 아궁이와 같은 30이라서 모든 고스트 드래곤 타입 중에서 가장 낮은 특방을 기록하며 HP는 28로 모든 드래곤 타입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초창기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드래곤 타입은 정말 강한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드래곤 타입이 있다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매우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드라곤은 진화를 하면서 생존력을 더 높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라곤의 진화체인 드레런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드라곤에서 레벨 50이 되면 드레런치로 진화합니다. 첫 번째 진화를 레벨 50에 한다는 것은 600족 포켓몬 중 모노드 계열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드라곤 계열이 드래곤 포켓몬 중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라곤을 키워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드라곤은 드레런치로 진화를 하면
다음 진화까지 레벨 10만 올리면 되는데 이것은 모든 600족 포켓몬 중에서 두 번째 진화체에서 최종 진화체까지 가장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일단 드레펄트까지 진화만 한다면 최종 진화까지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지만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경험 사탕이라는 게 존재해서 레벨 올리는 것이 넘나 쉽고 왕관의 설원에서는 최종 진화체인 드레펄트가 그냥 필드에 돌아다녀서 예전처럼 망나뇽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옥의 레벨 로가다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드레펄트까지 진화시키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드레런치는 진화를 하면서 덩치가 커지고 독특한 머리 모양이 생겨났고 꼬리가 유령처럼 조금 더 투명해졌으며 머리에 드라곤을 달고 다니는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드라곤을 달고 다닌 이유는 드라곤과 함께 싸우며 무사히 진화할 때까지 돌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드라곤은 드래곤과 고스트 타입 중에서 정말 약하기 때문에 드레런치를 진화를 해서 새끼 드라곤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곤이 고대 포켓몬이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포켓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드레런치 계열은 고스트 타입들이 가진 소름끼치는 설정이 아닌 삶의 터전을 그리워하는 포켓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포켓몬이라서 돌보미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드라곤과 함께 다니는 것은 드레런치한테도 좋다고 하는데요. 포켓몬 도감에서는 보살피는 드라곤을 머리에 태우지 않으면 진정하지 못하고 다른 포켓몬을 태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드레런치는 드라곤을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거라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게임 속에서는 드라곤 외에 다른 포켓몬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이외 시리즈에서는 요구지처럼 피카츄 같은 거라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처럼 드레런치는 드라곤을 보살피는 포켓몬이라서 그 이름에도 이런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드레런치란 이름은 드래곤에 발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런치를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한다는 것은 누가 와도 머리에 있는 이 드라곤을 발사한다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포켓몬 도감의 설명에서처럼 드라곤과 드레런치가 함께 싸운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게임에서는 드라곤을 머리에 달고만 있을 뿐 드라곤을 발사하는 잔인한 짓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드레런치의 미국명은 좀 다른데요. 드레런치의 미국명은 드레클럭으로 드래곤과 가리다는 의미를 가진 클럭을 합쳐 문드라는 드래곤 포켓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클럭은 은폐물 혹은 망토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키기 위해 가리는 행위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드레런치가 고스트 타입이고 유령이 은폐를 하는 특징을 따왔기 때문에 클럭이란 단어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드레런치의 또 다른 특징은 독특한 머리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드레펄트로 진화할 예정이라서 드라곤과 드레펄트의 중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드레런치 계열의 머리가 하필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디플로 카울루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플로 카울루스는 페름기에 번성했던 고대 양서류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했고 생긴 것은 도롱뇽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플로 카울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두개골 좌우에 부메랑을 닮은 긴 돌출부가 있다는 것이고 큰 몸집에 비해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물속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헤엄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독특한 형태의 머리를 가졌다고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디플로카울루스의 두개골과 척추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부메랑을 닮은 머리 모양은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처럼 헤엄치는 데 유리했을 것이란 추측과 함께 강력한 포식자들이 삼키기 어렵게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형태의 양서류의 감명을 받았는지 드레런치 계열은 디플로카울루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져 독특한 형태의 머리 모양을 가진 포켓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레런치 계열이 디플로카우루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유는 고대의 포켓몬이란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디플로카우루스가 고대에서 살았던 생물이고 이제는 그 모습을 현재 볼 수 없는 것처럼 드레런치 계열 역시 고대의 포켓몬으로 살다가 고스트 포켓몬으로 다시 태어난 고대의 드래곤 포켓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디플로카우루스의 외형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드레런치는 최종 진화를 하면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드레런치의 진화체인 드레펄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드레런치에서 레벨 60이 되면 드레펄트로 진화합니다. 드레펄트는 이전 진화체와 마찬가지로 귀신처럼 앞발을 내미는 자세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뒷다리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던 이전 진화체와 달리 디플로카울루스처럼 짧은 앞다리와 뒷다리가 만들어졌고 꼬리는 유령처럼 투명해져서 고대의 드래곤 포켓몬이라는 콘셉트와 고스트 포켓몬이라는 콘셉트까지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특히 드레펄트는 최종 진화라면서 머리 모양이 스텔스기와 더 유사하게 바뀌었는데요. 스텔스기는 레이더 등의 탐지 수단에 들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술기를 뜻하는 것으로 특히 드레펄트는 다양한 스텔스기 중에서 미국이 운용 중인 B2를 닮았습니다. B2는 전익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침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운용이 가능하며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대량의 폭탄을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B2는 스텔스 기능에 폭격 기능까지 있는 사기급 전투기라서 스텔스기처럼 은폐를 할 수 있는 고스트 포켓몬의 특징과 폭격기처럼 미친 공격력을 보이는 드래펄트의 콘셉트와 너무나도 찰떡이기 때문에 B2의 디자인을 따와 드래펄트가 만들어졌고 스텔스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드래펄트는 공격하는 것도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뿔에 있는 구멍에 드라곤을 넣고 지낸다. 싸움이 시작되면 마하의 스피드로 드라곤을 날린다라고 합니다. 미즈나체를 날린다는 설정은 왠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놀랍게도 드래펄트가 전용기인 드래곤에로를 쓸 때 드라곤이 상대에게 날아가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펄트는 불쌍한 드라곤을 공격용으로 쓰는 정말 무자비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인간들의 눈에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드라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뿔에 들어간 드라곤은 마하의 속도로 날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 하필 드라곤이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길 바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포켓몬 애호가들에게 항의받을 것을 예상했는지 드라곤과 잘 합의했으니까 절대 토달지 말아달라는 실드를 만들어놔서 드래펄트는 절대 나쁜 포켓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드래펄트는 드라곤을 날리는 포켓몬이라서 드래곤과 캐터펄트를 합쳐 드래펄트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캐터펄트는 원래 사출기나 투석기를 가리키는 말로 장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고대의 공성무기를 뜻하는 것인데요. 현대에서는 군함에 탑재된 항공기들을 이륙시키는 항공모함 캐터펄트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이처럼 드래펄트도 전투지역에 항공기를 출격시키듯이 드라곤을 적에게 날린다는 점에서 캐터펄트란 단어가 이름에 들어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디플로 카울로스부터 스텔스기, 캐터펄트까지 다양한 콘셉트를 섞어가면서 드래펄트를 공들여 만든 이유는 6세대부터 망가져버린 600쪽 포켓몬의 이미지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드래펄트는 콘셉트뿐만 아니라 실전 배틀에서도 좋은 성능을 가진 포켓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드실드 버전에서 스토리 진행을 할 때 드래펄트 계열을 와일드 에리어에서 보지 못했다면 단델과의 마지막 챔피언전에서 드래펄트를 처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챔피언의 포켓몬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 개 털리는 자신을 보게 될 만큼 드래펄트는 실제 배틀에서 정말 강합니다. 드래펄트는 총 종족값 600에 공격이 120, 스피드 142로 전형적인 물리 어태커로서 실전 배틀에서 사위급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 142라는 것은 600쪽 포켓몬 중에서 가장 빠른 수치이고 전체 포켓몬 중에서 초전설, 환상, 메가지나 포켓몬을 제외하면 6위를 기록하는 것이라서 최상위권 스피드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약점이 되는 드래곤 타입과 고스트 타입과의 싸움에서 상대 포켓몬을 압살하고 드래곤 에로, 고스트 다이브 등의 공격기를 배우면서 용의 춤으로 랭업도 할 수 있으며 도끼비 불, 전기 자수파도 배워서 상태 이상을 걸 수도 있고 빛의 장막, 리플렉터도 배우기 때문에 서포터로도 활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래펄트는 드래곤 타입이 많은 600쪽 포켓몬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급 600쪽 포켓몬이라 불리며 현재 실전 배틀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멋진 디자인과 함께 숨겨진 설정도 매력적이고 배틀에서의 성능까지 좋기 때문에 드래펄트는 2020년에 진행된 인기 투표에서 가라레 지방 포켓몬 중 가장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8세대 포켓몬 중 최고의 인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사랑받은 포켓몬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드래펄트 계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투표 결과에 따라 눈꼬마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